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요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요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요로 내려갈 건데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고래, 석상, 얘는 뭐 지우고 칼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석상이랑 칼은 게이드 마을에서 이 퀘스트 할때 쓰려고 찍어온 거라 게이드 마을까지 이제 가는 게 문제네요. 광상이다. 뭔데? 하나 뺐고 고기 구울 때 넣으면 맛있겠죠. 소금이랑 부싯돌 하나랑 자 그럼 일단 여기 포인트 삭제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가기 전에 여기 구멍은 뭐지? 이 가단이 이쪽인가? 오랜만에 아래쪽을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갈 때 일단은 탑 근처에 사당 챌린지가 하나 있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코르고도 있고 돌이 어딨나 찾아봐야 되겠네요. 돌이 안 보여. 이쪽에 일단 전혀 보이질 않으니 뛰어서 위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거는 고급 버섯인 것 같고. 전혀 안 보이네요. 언덕배기 아니었나? 아이고, 깨졌습니다. 목숨 방패로 일단 대체하고요. 요쪽에 직접 가는 거는 사당 챌린지 포인트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스위치가 하나 보여야 되는데 기사의 활로 충분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면 오겠죠. 이쯤인 것 같고. 아이고, 놓쳤다.
아이고, 또 놓쳤네. 하나. 아이고, 놓쳤다. 93개까지 떨어졌네요. 아이고, 한참 위였구나. 이쯤인 것 같고, 살짝 좀더 위. 아이고, 그냥 놓쳤네요. 몇 개를 쓴 거야? 한 10개 넘게 쓴것 같네요. 53개. 그러고 보니까 여기 노랫소리도 안 들리는 게 이쪽이 아닌가? 가도 될것 같고, 요 위쪽이나 한번 다시 가볼까요? 스탬프 삭제했고요. 이가단 숙소라고 해야 되나? 아지트가 좀 의심이 돼서 지난번에 보고 간것 같은데 물론 거긴 이가단 아지트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지트 뒤편이라. 괜히 떨어졌나? 위로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가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역시 이쪽이 아지트 만났나 보네요. 아연궁은 화살 회수가 안 돼서 피해 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가 입구겠죠? 지금 문이 안 열려 있는 게 퀘스트를 안 받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런, 맞았네.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궁금해서 왔다가 죽을 뻔하고 한번 죽긴 했지만 도망가고 있습니다. 광상인 것 같아서 가고 있고요. 여기다 라고 하기엔 아 이거 그건가? 지금 켜있죠? 읽어봐야 되겠네. 비석이 반대편이구나. 푸른 빛의 돌을 받쳐라.
푸른빛이면 뭐 야광석이겠죠? 이거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찾은 사당인 것 같아요. 야광석 모여서 왔다가 사당을 찾아버렸습니다. 시지토의 사당이라고 하네요. 아, 늑대 때문에 나는 소리구나. 저는 옆에 있는 케이스 때문에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 짐승복이 하나 얻었고요. 야광석 하나 마저 깨고 이동하도록 하죠. 어차피 볼일은 다 봐서. 원래 이가다 나지트 가가지고 하나 좀 훔쳐가려고 했는데 퀘스트를 안 받았더니 시도조차 안 되네요. 이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사당 숨겨 있고요. 서게이트 유적, 서게이트 유적이면은 몬스터를 한 마리 잡긴 해야 되는데. 매우 귀찮은 퀘스트가 될것 같아서 일단 보류. 어디지 지금? 전기 케이스가 보이니까 다시 페러셀을 타고 조금 더 진행하고 내렸습니다. 현재 위치는 요쯤인데 이건 커도 돼요. 일단 이쪽을 가보죠. 아이고, 전에 여기였나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붉은 달이 뜰때 저기 벗고 있으면 사당이 나온다는 것 같아서. 시간이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바리바리 돌아다니고 있어서. 붉은 달이 꽤 자주 뜨긴 하는데
일단 이쪽인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갈수 있나? 못갈것 같죠? 벌써 시작. 아, 못 가네요. 괜히 설레발. 한참 가야 됩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게이드 탑으로 가서 페러셀 타고 날아갈게요. 차라리 마곡간 가서 음식 만드는 게 더 빨랐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저씨 여기 있었네. 저기 있다. 사당을 하나 더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엄청 때워야 되는데. 지금 싸도 되는 건가? 안 되나? 꺼졌죠? 시간 때우기, 점심 때까지 5시인가? 그때 여기 해라고 해야 되나? 햇빛이 오고 해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 됐던 것 같거든요. 좀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뭘 하죠? 시간 때울 게 없는데. 켜졌다. 켜졌다. 태양을 향해 쏘는 거. 태양 어차피 보이지도 않았어요. 밤에 그냥 한번 위에 더 써봤고요, 그랬나? 5시간이라 2시 반쯤이었나 보네요. 지금이 3시네? 3시. 아무튼 사사카이의 사당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탬프 지우고 요로 갈게요. 횃불은 횃불이래. 오닥불은 그냥 킨 거라서 의미 없습니다. 혹시 놓치면 다시 와야 돼서 켰던 거라서. 자, 여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가고 있고요. 바로 아래 다코 타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지도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 맵을 벗어나야 돼요. 정상적으로 왔으면은 뭐그 석상의 인도를 받아서 왔을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맞을 거야 아마. 칼 보면서 따라가는 퀘스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일단 위로 올라왔더니 그래도 의미가 없네요. 현재 위치도 알 수가 없고. 핵심은 빨리 맵을 벗어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맵 표시만 살아나면 워프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지? 고고버섯인가 보네. 일단 일로 쭉 가면은 벗어날 것 같긴 한데, 보물상자도 있는 느낌. 보물상자 안 열고도 충분히 게임을 즐기고 있어서 빨리 맵이 살아나는 고지대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늑대들이네. 아이고, 물렸네? 기분 나쁜 녀석. 요정 한 마리가 이렇게 또 숨삭됐네요. 어차피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냥 올라가고 그랬나. 자, 드디어 맵이 보이는 위치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이쪽 황야의 탑으로 워프하겠습니다. 여신상 쪽 퀘스트 진행하고 사탕을 찍으면 될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꽤 오래 걸릴 거라서. 이쪽인가? 이쪽이네. 요 앞에 지금 거대 석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좀 훑어보고 가죠. 가까이 가봐야 할수 있나?
동게이트 유적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구슬 보이죠? 구슬가지로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서. 보면 저기 하나 있고,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저 앞에 일곱 개인가요? 문양이 지금 가려 있어서 밑에서 또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동그라미. 인가 보네요. 놓는데 어디더라? 옆이구나. 이 앞에 석상은 안 보이죠? 칼에도 문양이 안 보이고 가슴팍에 있나 봅니다. 얘는 세모인데 가슴팍까지 보이지도 않네요. 옆에다 내려놓고 찌릿찌릿 더보 찍었었나? 얘는 따끈따끈이구나. 여기도 지금 문양이 안 보이는데. 발가락에 그려있나 봅니다. 쉼표처럼 생긴 것 같아요. 너는 무슨 모양이니? 쉼표가 아니니? 이건 두 개짜리고. 아니, 잠깐만. 이게 쉼표 같은데. 얘는 안 보였던 애고, 얘가 아닌가 보다. 얘는 번개 모양 같이 생겼네요. 이 옆이겠죠, 뭐. 문양을 보기 편하게 위에다 올려놨고요. 여기가 쉼표네? 나 어디다 놓는 거야? 동그라미였던 것 같고,
칼도 안 보이는데 가슴팍에 동그라미. 게이드 활로 줌해서 보면 여기 화살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높이가. 이건 무슨 모양이지? 쉼표. 일단 잘못 났기 때문에 꺼냈습니다. 위에다가 올려놓죠. 번개 모양. 이거는 화살총 모양인데 내려놓고 쉼표가 여긴가 봐요. 저기가 점 두 개짜리. 저 위에 있는 거 좀 갖고 오죠. 왜 안 들려? 아무래도 안에다 넣어놔서 그런가 헷갈리네. 어디까지가 넣어놓은 건지 헷갈리기 때문에 대충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어요. 없고 하나 둘 없고 셋 넷 없고 넷. 여기 두 칸짜리인데 얘도 두 칸이니까 얘 맞겠죠? 화살촉 치우죠. 대충 요쯤에다 내놓고. 넌 뭐니? 여기도 삼각형인가?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좀 헷갈리는데 위에 올라가면 좀 간단하긴 한데 삼각형이겠죠 뭐. 이쪽은 일단 꺼내서 여기다가 놓는 걸로. 동그라미. 쉼표 찾았습니다.
비중이 좀 높고. 코로그 화살이 닿질 않아서 쏠 수가 없어요. 발도 없고 칼도 없으면은 이마일 텐데. 점 두 개죠? 점 두 개? 지금 비어 있는 곳 하나가 점 두 개. 여긴 번개미 모양인데 맞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점 두 개라고 할 수 있나? 네 개인데 없고. 하트처럼 보이는데 화살촉이겠죠? 얘인가 모르겠네. 일단 요거로 갖다 놓는 걸로. 화살촉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좀 두 개 여기 있네요. 아닌가? 4개? 너는 뭐니? 발가락도 안 보이고 카레도 없고 가슴팍도 없고. 그럼 이만데? 이마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모 두 칸. 일단 두 개짜리, 요 비어있는 요 두 칸짜리 점 두 개를 예상하며 놓고요. 여기 뭐 대충 찾아서 놓고 오고. 쉼표 넣었던 거고. 아, 이거 더운가 봅니다, 이제. 여장을 해야 되겠네요. 세트. 두 개짜리는 지금 맞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 세팅은 돼 있으니까 한번 다 넣어보죠. 들어갔고. 어느샌가 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는데. 한번 맞아 하죠. 어차피 햇빛 보기 아니지 활 쏘기 하느라고 시간을 좀 버렸기 때문에. 다 맞춰서 넣나 봅니다. 4당이 올라오네요. 그쵸, 뭐 4당 못 찍을 때도 있고 한 번에 여러 개 찍을 때도 있고. 볼드래곤을 잡고 4당을 찍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아무튼 코시 오에사당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